탈모 인구 천만 시대. 특히 요즘은 여성 탈모 환자와 젊은 탈모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광주의 한 탈모 전문병원의 강효 원장과 함께 탈모의 원인과 유형, 치료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 4분의 1, 거의 천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탈모의 가장 큰 원인과 형태,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모라는 것은요, 남성형 탈모 혹은 여성형 탈모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유전성 탈모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출산이나 다이어트, 또 잘못된 약물 복용과 같은 원인으로 생기는 휴지기 탈모, 또 자가 면역 질환 가운데 하나인 원형 탈모의 종류가 있습니다. 다만 유전성 탈모라고 하더라도 약 50%에서는 부모의 탈모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탈모 유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섣부르게 이렇게 진단하는 이런 행동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 중년 남성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탈모가 30대, 때로는 20대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젊은 층의 탈모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젊은 층의 탈모 급증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대한 모바라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젊은 층의 탈모가 약30% 정도 증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에는 50%, 50대에는 50%, 70대에는 약 70%가 탈모다라는 이런 보고까지 있는데요. 네. 최대 1000만 명의 탈모 인구를 예상하고 있고 그 가운데 약50% 정도를 젊은 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탈모 인구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탈모에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모자를 계속 쓰고 있으면, 혹은 모자를 많이 쓰면 탈모가 오기 쉽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사실인가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 진료 현장에서도 그것을 바로잡는 데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자 같은 경우는 탈모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두피에 꽉 끼이지 않는 모자라면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흔하게 검은콩, 검은깨가 탈모에 좋다라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이 아닌 음식을 먹었을 때 탈모를 좋게 한다 이런 것들은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고 우스갯소리로 뭐 대머리가 정력이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이제 탈모 환자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과는 다름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식들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은 또 여성 탈모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의 유형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탈모라면 흔히 이제 유전성 탈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네. 남성형 탈모의 특징은 이제 실제 이마선이 밀리거나 정수리의 머리가 가늘어져서 두피가 훤히 비어 보이고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민머리 혹은 우리가 대머리라고 하는 양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여성은 이마선이 밀리진 않습니다. 이마선이 대개는 유지되지만 가르마가 점점 넓어지고 완전히 민머리까지 진행하지는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개 여성의 경우는 나이가 먹을수록 진행 속도가 빨라져서 폐경 이후에는 급격히 탈모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남성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탈모 증세가 있었다, 뭐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다이어트 때문에도 탈모가 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제가 20대 중반의 여성분들이 탈모를 고민해서 찾아왔을 경우에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2, 3개월 전에 혹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나요? 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실제 문진표에서도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여성에서 이만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되게 심한 다이어트 후에 두세 달이 지나면서 머리카락이 급격히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는 살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빠지게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한 달에 1kg은 넘지 않도록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도록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탈모가 진행되는 것 같으면 꼭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되나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은 민간요법으로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참 많던데요. 네, 아직까지 밝혀져 있는 민간요법의 효능은 없습니다.
수년 전에 이제 어성초를 이용한 뭐 발모차라든가 여러 가지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것들이 있지만 실제 탈모 환자의 이제 절박함을 이용한 상술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간요법에 의지하거나 뭐 열을 내리는 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보아도 탈모가 진행된 경우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것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헤어스타일링이 잘 되지 않는 탈모 초기에 병원을 찾아서 적당한 진료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탈모가 의심될 경우 병원에 찾게 된다면 어떤 종류의 치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탈모가 어떠한 그런 원인으로 발생한 종류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일반적인 유전성 탈모 경우는 항안드로젠 치료와 성장기를 유지해서 모발을 튼튼하게 할수 있는 치료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안드로젠 치료는 탈모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진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남자들은 대개 먹는 약, 또 여자분들은 머리에 바르는 약들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성장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모발을 튼튼하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치료법들이 뭐 자기장을 이용한 치료라든가 메조테라피 그리고 레이저 치료 그리고 혈소판 풍부 혈장 등을 이용하여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직접 주사함으로써 모발을 튼튼하게 만드는 치료들이 많은 경우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진행된 탈모의 경우는 모발 이식을 통해서 훌륭한 시각적 개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탈모 이식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탈모의 올바른 관리와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요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